그리고 동사였고 한마까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여기 네임은 동사가 아니고 얘를 수식이야. 맞지? 어. 그리고 나서 등장한 이리. 이건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방금? 분사 구문. 해서 어떻게 했다 우리? 그 중에서도 뭐뭐 하면서 해석하면 좋겠다. 이 뒤에 나오는 애플이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있어서 능동관계를 ing으로 쓴 겁니다. 그럼 사과를 먹으면서가 된다고 했지? 그럼 이제 한번 해볼 거야. 이제 해석을. 자, soon, 곧. 곧? 주어부터 먼저 해석하세요. 어떤 아이였지? 벤이라고 불리는 한 소년이. 여기 주어지. 그 다음 어디서 할 거야? 이 부분. 한 소년이 뭐 하면서? 사과를 먹으면서 마무리. 다가왔다. 됐죠? 계속 쓰세요. 그 다음 이거 공부할 때 이 부분 잠깐 다시 다뤘을 때 해석까지 적었죠? 얘를 동사라고 이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면 I named my dog happy 이렇게 해볼게. 걔 이름을 happy라고 쓰셨어. 그러면 얘가 주어고 여기 지금 네임들을 제하고 스펠링은 똑같죠? 근데 아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했냐면 과거분사 피평이라고 한 거지. 동사가 아니야 얘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건 여기 있는 네임들은 과거동사로 쓴 거예요. 스펠링이 똑같죠. 근데 어떻게 구별하는지 잘 봐. 이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구별하냐면 우리가 과거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게 능동이다. 그럼 끊어봤을 때 아까 쌤이 능동인 건 뒤에 명사 몇 개라고 했죠? 두 개라고 했죠. 몇 개는 세 번. My dog 하나 왔고 happy 하나 또 왔죠. 그러니까 이 named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과거동사다 라고 말하고 싶으려면 뒤에 명사가 몇 개 와야 돼? 이렇게 두 개가 보여야 돼요. 그럼 동사가 돼. 근데 지금 보니까 뒤에 명사가 몇 개밖에 안 왔다고 했지 아까? 하나밖에 안 보였단 말이야. 얘는 본동사니까 끊었어요. 그죠? 하나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거야. 이해했죠? 이렇게 구별하면 돼. 그래서 보이다면 네임드라는 글자를 봤을 때 얘가 동사인지 아니면 비평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뒤에 명사 개수를 세보는 거야. 두 개가 왔으면 동사가 맞아. 근데 하나밖에 안 보인다? 그럼 동사가 아니에요. 알겠지? 다 마찬가지예요. 세 개나 call, name, cluster 다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구별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요 해석은 어떻게 되겠니? 아까 우리 부르다라고 했지? 나는 내 개를 happy라고 부른다. 원래 이름 짓던데. 나는 내 개를 happy라고 이름 지었다. 이건 부르다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개를 happy라고 이름 지었다. 불렀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해됐죠? 쉬운 문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지금 잘하면 됩니다. 다 잡았어요? 서현? 다 잡았어? 이해됐어? 문법 명부 좀 맞죠? 5번, 4번 문장이. 자, 5번 문장도 잘 봐야 되는데. 이거 또 문장 구조를 봐보면, 얘가 주어야, 그죠? was는 몇 형식 동사였어요? 비동사는? 이형식. 그치. 이형식 동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mean, 뭐, 요 구조 보이지? 이거 뭐라 불렀죠 우리? A가? 관사. 관사의 짝꿍이 뭐였어? 명사죠. 그지? 지금 여기 관사가 보였기 때문에 이 명사가 짝꿍인 거야. 보이나. 그럼 얘가 보어예요. 이 보어절이 나오게 지금 뭐냐면 명사가 보어절이 온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선생님 좀 자세히 써볼게.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단 말이지.
우리가 관사의 짝꿍은 누구라고? 명사라고 배웠어요. 그럼 여기를 쌤이 이렇게 빈칸으로 만들면 이 빈칸에 올 수 있는 말들은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야 되지. 그쵸? 관사의 짝꿍은 명사라고 배웠으니까. 그럼 이 빈칸에 올 수 있는 말은 누구예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말이니까 그게 형용사. 우리가 문법에서 얘하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분사예요. 두 가지인데 그 중에 누가 온가지로 형용사가 왔다고 봐야지. 그럼 다시 한번 봐보니까 여기는 mean이라는 글자는 하는 일이 뭐야? 이 오이를 수식하는 형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mean은 의미하다 라는 동사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어요? 여기에 mean은 품사가 뭐다? mean은 품사가 뭐다? 형용사다. 미니 형용사의 뜻이 뭐냐면 심술궂은, 심술궂은이라는 뜻이에요. 심술궂은. 그럼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 벤은 어떤 소년이었어요? 심술궂은 소년이었다. 맞아요. 이해가지? 의미하다가 아니야 여기서 동사가. 미는 동사로 쓰인 게 아니야. 여기까지 해석 된다고 했죠? 자 지금 다시 한번 봐보니까 주어 왔고 동사 왔고 보호로 왔으면 끝나야 돼. 여기도 그지? 끝났어야 되는데 안 끝났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명사라는 걸 수식할 수 있는 거 뭐뭐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알려준 적 있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명사가 와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다. 안 끝났죠? 안 끝났을 때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어. 그 네 가지가 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분사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배웠던 거. 두 번째가 뭐냐면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구. 우리 전치사구가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나온다고 했지, 전명구. 세 번째는 그냥 전치사구. 자, 네 번째가 바로 여러분 책에 나온 이걸 관계사절이라고 불러요. 관계사절. 이 네 개 중에 항상 하나가 이 명사를 수식합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여러분 책에 이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써놨지. 관계사절이라고. 주어, 동사, 보어로 나왔으면, 명사가 나왔으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다. 그래서 안 끝나서 뭐의 수식을 받은 그림이다? 바로 관계사들의 수식을 받은 그림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중에 후가 왔단 말이지. 이 후가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관계사들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 있냐면 바로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누구누구 있는 거냐면 이런 것들이야. 지금 책에 나온 후나 which, that, 뭐 whom, whose 이런 글자들이 전부 다 관계대명사들이에요. 또 누구도 있냐면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관계부사는 네 가지예요. when, where, how, why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는 who나 which, that, 그 다음에 whom, whose 얘네들이 바로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애들이고 관계부사는 when, where, how, why 이렇게 네 가지가 관계부사야. 그럼 관계대명사들은 뒤에 무슨 문장 오냐면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이 대명사라는 글자가 들어갔잖아. 그 명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대신하고 있다고 한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주어 자리가 빠져 있는 걸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래서 다시 한번 who na, which, that, who, whose 이런 글자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그지? 지금 who가 왔단 말이야. 그리고 뒤에 보면 always는 어차피 부사고 지금 동사부터 왔죠. 그죠? 그리고 타함은 목적어인데 누구 자리가 빠져있어요? 주어 자리가 빠져있지.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주어 자리만 빠져있죠. 그래서 이 후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불러요. 자, 이제 후가 뭔지는 알았어. 이 둘 중에서 지금 1번 관계 대명사가 왔다고 했고요. 이 관계 사절은 이제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는 둘 중에 관계 대명사가 왔건 관계 부사가 왔건 뒤에 있는 모양은 다르지만 하는 역할은 똑같아. 하는 역할이 뭘로 똑같냐면 얘네들은 다 형용사절의 역할을 해요. 우리 이거 이해하자고 했지? 자, 형용사는 하는 일이 뭐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선생님이 절은 뭐라고 했지? 문장을 절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럼 형용사절을 하는 일이 뭐겠어?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그게 뭐 하는 일이야? 형용사절이야. 다시 한번, 형용사절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이해한 거지? 그래서 해석을 전부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하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이제 그려볼게. 여기 뒤에 있는 문장들이 얘를 이렇게 수식할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색칠해볼 거야. 어디서 색칠하냐면 boy부터 여기까지 boy부터 tom까지를 색칠해봐요. 저 부분을 먼저 해석할 거야. 지금 boy부터 tom까지 그럼 뭐하는 소년인지 보자. 언제나 항상 늘 누구를 tom을 tease 뭐 뜻이었니? 놀리다 괴롭히다 이 뜻이지. 놀리다 놀리다. 그럼 늘 항상 탐을 뭐하는? 놀리는 뭐뭐하는 소년. 됐죠? 그럼 한 번에 할 거야. 이제 보자. 주어 부정사에서 먼저 하라고 했죠? 맨은 여기 맨 마지막에 할 거야? 여기 가장 마지막에 맨은 누구를? 늘 항상 탐을 놀리는 심술궂은 소년이었다. 그렇지, 그렇지. 자, 적었어요? 적고 있니? 자, 한 번 더. 서연아, 해석해볼까? 벤은? 텀을 놀리는 심술궂은 소년이었다. 해석됐죠? 다음 문장. 자, 이번엔 어디를 좀 색칠해 볼 거냐면 how often 색칠해 봐요. 이 부분. how often 뜻이 뭐라고 했지 이거?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우리가 지난번에 문법 시간에 한번 했는데 일반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의문문. 일반 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의문문은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부터 써요? 여기에 의문사부터 쓸 거야. 그 다음에 do나 does나 did라는 조동사를 쓴다고 했고 기억나지?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뒤에 누구를 쓴다고 했죠? 동사 원형을 써준다고 했어요. 이게 직접 의문문이에요. 다시 한번 순서가 어떻게 되어있지 지금? 의문사를 쓰고 do, does, did라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동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주어 순서죠. 의문사, 동사, 주어 순서란 말이에요.
조동사 뒤에 항상 뒤에 뭘 쓴다고 해? 여기 동사원형을 쓰는 거예요. 항상 알겠지? 요 구조들을 일단 써보는 건데 이 how often이 바로 뭐다? 얼마나 자주라는 뜻의 의문사야. 얘가 바로 의문사야. 뜻이 뭐였다? 얼마나 자주. 알겠지? 얼마나 자주. 그 다음에 지금 셋 중에 뭘 썼어요? does를 썼죠? 왜? 주어가 뭐니까? 단수니까. 얘는 무슨 동사라고 했어요 아까? 조동사라고 했죠? 그리고 뒤에 뭘 썼니? 보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을 썼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지금 써 있는 거지. 그럼 항상 해석은 뭐부터 하자? 주어부터. 그럼 한 소년이 얼마나 자주 동사할 수 있겠니? 그치? 한 소년이 얼마나 자주 동사할 수 있겠니? 이거고 get a chance가 목적어죠. 동사 왔 다음에 목적어죠. 그리고 기회라는 단어 이제 봐봐. 지금 이 chance나 opportunity라는 단어가 기회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야. 얘도 기회야. 이 기회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이렇게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도록 약속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투부정사를 우리가 모순적 용법이라 불러? 명사 수식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불러. 해석도 뭐뭐하는 뭐뭐할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뭐뭐할 기회. 그지? 뭐뭐할 기회가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하는 일보다 chance를 수식할 거다. 그럼 뭐뭐할 기회가 되겠죠. Paint a deep fence 뭐니까 뭐였어? 울타리를 칠할 기회. 그래서 여기서 칠해봐. A chance to paint a fence. A chance to paint a fence. 울타리를 칠할 기회. 울타리를 칠할 기회. 그 chance to paint니까 뭐뭐 할 기회가 되겠죠? 다시 여기 뭐뭐 할 뭐뭐 하는 기회 이렇게까지 뭐뭐 할 뭐뭐 하는 기회. 그럼 무슨 기회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무슨 기회였어요? 울타리를 칠할 기회. 문제 한번 해볼 거야. 항상 해석은 주어부터 먼저. 한 소년이 얼마나 자주 울타리를 칠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 그지? 적어봅시다. 남자아이가 해도 돼요. 한 소년이 혹은 남자아이가 울타리를 얼마나 자주 울타리를 칠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 아, 적었어요? 해석까지? 자, 다 적었네. 다 적었어요? 어? 넘어갔나요? 다음 문제. 자, 이것도 그렇게 좀 많은데 하나하나 봅시다. 지워줬어야 되는데. 여기 색칠해보자. Stop eating. 색칠해보세요. Stop eating. 자, 얘가 주어고 Stop은 삼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예요. 자,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삼형식 동사인 stop은 목적어 자리에 둘 중에 얘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고 얘는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다시 얘기하면 그만두다 이 뜻입니다. 그럼 stop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따로 좀 그려주면 이 stop이 일형식 자동사로 끝날 때도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또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또 오게 되면 얘는 동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등장한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부사적 용법. 그 중에서도 뭘로 해석이 되냐면 목적으로 해석이 돼요. 목적. 그래서 해석 어떻게 되냐면은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 뜻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춘다는 건 한다는 거죠. 이건 서로 두 개가 반대어요. 뜻이 다시 stop ing는 뭔 뜻이었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뜻이에요. 밑에 건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춘다는 거니까 이건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이번 하나만 잠깐 들어볼게. He stopped smoking 라는 문장하고 He stopped to smoke 이렇게 쓰면 뜻이 달라요. 이렇게 stop ing를 쓰면 이거 무슨 뜻이라고 했지? 그만뒀다라고 했지. 그럼 그는 담배를 끊었다. 담배 피우는 것을 멈췄다니까 그만뒀다는 뜻이지. 네, 이렇게 stop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얘는 아까 문장을 어떻게 보라고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끊는 거라고 보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뭐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멈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우겠다는 거지. 피우기 위해서 멈춘 거니까. 그래서 밑에 거랑 위에 거랑 해석 자체가 완전 달라져요. 반대여져요. 얘는 그만둔 거잖아. 끊어버린 거고 이건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멈춘 거니까 반대 뜻이 돼요. 그러면 자 Ben stopped eating apple인데 eating도 둘 중에 누가 답이 될건 준동사입니다. 준동사의 목적어가 따로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까지 썼던 어떻게 되겠어요? Ben은 사과 먹는 것을 멈췄다지. 그지? 사과 먹는 것을 멈추고는 그 다음에 병렬 구조라 불러요. 자 이렇게 세 번째 보겠습니다.